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요. 자, 오늘 매우 중요한 정보, 그리고 소식, 아, 좀 들고 온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거니까,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자, 오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급등 나옵니다. 급등. 급등 각. 자, 상한가. 상한가 가자. 자, 오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오늘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자, 오늘 왜 월요일 날 급등 간다, 상한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자, 그거 방송에서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 자,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진짜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요일 날 2450원, 자, 700원 하락된 금액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두산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회원, 우리 주주님들. 근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선배님들. 자, 우리 집중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지, 자, 오늘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아, 우리 선배님들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 거래일 연속. 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누가? 자, 외국인들이 싹 매수해 갔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님들 매도? 자, 이 매도 물량을 자, 외국인들이 매수. 냠냠. 왜?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님들의 이런 투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관도 매수 들어왔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자, 기타 법인까지.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물량을, 세력이 일명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다 싹.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손실 보신 선배님들. 자, 주식콜센터가 손실 보셨던 거, 자,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영상 두개 한번 잠깐 볼게요, 선배님들. 자, 손실 보셨던 거 주식 콜센터가 수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 두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지금까지, 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자, 9월 6일 현재 시간 8시 22분 막 지나고 있는데,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클래스 2가 될 겁니다. 자, 클래스 2가 될 거고, 클래스 1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클래스 2.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이때 매수 타점 잡아야 돼요. 자,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 우리 HLB, 자, FDA 승인은 확정 저기에 승인은 날 건데, 이게 중국 항서 제약하고 엮여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승인은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요, 클래스 2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자, 하한가 갈 겁니다. 하한가. 분명히 가요. 100% 하한가 갑니다. 자, 이때 우리 뭐 어떤 거 해야 되나요? 자, 선배님들, 제가 오늘 자 전략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장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선배님들, 자, 오늘 선물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선물 뭐냐? 하이트론. 하이트론.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하이트론으로 자, 수익을 볼 거예요. 수익을 보고 이 수익금을 모아 놓으세요.
자, 이 하이트론으로 수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HLB, 자, 클래스 E가 발표가 되면 주가 하한가 갑니다. 이때 우리 매수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자, 우리 선배님들께 지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현재 시간 오전 8시 25분이에요. 9월 6일. 자, 우리 선배님들 오늘 장 시작하면 하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트론을 잡고 나서 하이트론. 자, 선배님들 제가요 9월 6일 날 분명히 하이트론을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자, 영상을 또 하나 틀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도 자, 이렇게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백광산업 선배님들. 자, 오늘도 화이팅 해 주시고요. 자, 주식 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배님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자, 선물.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백광산업 선배님들. 지금 현재 시간 오전. 자, 10월 4일 오전 7시 51분입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오늘요. 자,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오늘 장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자,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우리 선배님들 지금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펩트론. 펩트론.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대장주로 자 이슈가 있는 자 종목이죠. 자, 펩트론. 자, 우리 선배님들 펩트론. 아, 요거 다음 주에 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4일. 자, 현재 시간.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 오, 선배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제가요, 10월 4일 날, 분명히 펩트론도 드렸습니다. 자, 10월 4일, 오전 7시 52분, 펩트론 제가 드렸었고요. 자, 선배님들, 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런 선물 제가 준비해 왔어요, 선배님들. 자, 선배님들, 하이트론 먼저 한번 볼까요? 하이트론.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하이트론을 9월 6일 날 드렸었는데, 자, 우리 하이트론이요, 선배님들. 자, 하이트론. 자, 9월 6일. 자, 우리 선배님들 9월 6일 날 954원에만 매수하셨어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연상. 자, 4,810원까지 급등. 급등을 했어요. 자,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와, 5,000원까지 갔습니다. 5배가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도 이런 선물을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손실 보신 선배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펩트론 한번 볼까요,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요. 자, 분명히 10월 4일 날 드렸습니다. 자, 이날 주가가 49,950원. 자, 하락을 했어요. 자, 이때 49,950원에 펩트론을 매수하셨으면, 자, 10만 600원에 매도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두 배가 뛰었어요, 두 배. 자, 오늘도 이렇게, 자, 7연상, 그 다음에 두배갈수 있는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자, 손실 보셨던 거, 네, 복구하세요. 자, 손실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선배님들께 다 드릴 거예요. 소룩스가 작년에 23년도에 12월 달에 14대 1이라는 역대급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자, 소룩스와 비슷한 무상증자 선물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목표 수익률. 자, 300%에서 최대 500%까지 수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유 기간은 11월 땡땡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땡땡일까지예요. 자, 우리 바쁘신 직장인 선배님들, 자영업 하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중요한 손실 보신
자, 손실 보고 있는, 손실 보셨던 선배님들, 자, 이 무상증자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010-3172-8706번으로, 자,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소룩스가 1400% 파격! 무상증자 결의. 자, 이러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라 개폭등을 했습니다, 선배님들.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폭등 나오는, 신고가 나오는 선물 드릴 거예요. 무상증자 선물.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주식으로 수익 보셔야죠. 제가 이렇게 무상증자 들어가는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010-3172-8706번으로, 자,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바로 손실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 자, 수익 보시라고 무상증자 선물 드릴 거예요, 선배님들에게. 자,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빅테크 역대급 투자에 폭등하자, 자, 한국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열광을 했습니다. 빅테크 점찍은 SMR 미리 준비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지금 주요 SMR 설계 업체의 지분 투자도 들어가고 있고요. 주기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SMR 성장성 무궁무진하다. 자, SMR 성장성 반영 위해선 주주가치 불확실성 해소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 선배님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및 건설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소식에,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전 세계 대장주이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부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만 매도해서, 자, 약수익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요 소식도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자, 두산 박해 습격 주주 환원 늘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 환원 위에, 자, 주주 환원 정책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소식도 있고요. 자, 원전 관련해서 아마존, 구글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선배님들.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3만원, 5만원, 10만원 갈 겁니다, 선배님들. 단, 1년짜리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길게 그리고 크게 봅시다 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뭐가 없죠? 시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주가가 빠지면 아, 나 차라리 손절하고 급등하는 종목 잡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손실 보시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한 주간 13% 껑충, 시총 100대 기업 주간 상승률 1위.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100대 기업 중 주가 상승률 1위. 원전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비상사태예요. 뭐 구글, 아마존 등등등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원전을 지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배님들, 일단 요 부분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SMR 관련주고, 자, 매수 청구권 이슈가 있습니다. 자, 우리 SMR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선배님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콜센터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SMR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대장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좀 확대. 짜잔. 다음에 제가 잘못 클릭했어요, 선배님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요 사항을 좀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 두산 퓨어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건설 등. 자, 주요 상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두산 바켓 지분율 46.13%, 두산 퓨어셀 지분 30.33%. 아, 너무 크게 확대했나? 자. 어우, 아침 일찍 나왔더니 정신이 비몽사몽해요, 선배님들. 아, 근데 중요한 소식 좀 안내해 드리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자, 주요 사업은요, 발전 설비 건설 기계, 자, 그리고 수소.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두산 밥세카 퓨어셀 지분율은 50%가 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자, 지금 두산그룹, 네, 지금 분류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상태고요. 자, 4대 성장 동력. 자, 가스터빈.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4대 성장 동력. 가스터빈. 고효율 터빈 개발. 자, 수소 터빈 전환 가속. 신재생 에너지. 자, 해상 풍력 사업 확대하고 있고요. 신재생 개발 사업 진입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SMR. 자, 경쟁력 있는 자 구축을 했고요. 자, 수소 미래 성장 동력도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미래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켓 매출이 별도 기준 매출보다 크고요. 그러나 여기서 본점만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은 가스터빈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SMR 수소로 나뉘어집니다. 자, SMR 관련주. 하지만 아직까지 주목만한 매출은 아직 없어요. 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 SMR의 장점이 뭐냐? 소형화. 기존 원전 대비 크기가 작고 모듈형으로 제작되어 설치와 이동이 용이함. 자, 대형 원전 대비 지리적 제약이 적습니다. 안전성. 자, 소형 안전성 모듈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원자로 내 열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연 냉각 가능하고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안전성 높음. 자, 모듈화.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함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자, 요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배구조 관련해서 자,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좀 준비해놨고, 요 관련된 거는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제가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자, 오늘 월요일,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무상증자 010-3172-8706번으로 자, 무상증자의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한 자료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주식콜센터 자, 재미있는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각종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장 중간중간에 브리핑 및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실시간 텔레그램 무료예요.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제가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무료 텔레그램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드릴 거고요.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되고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1600만원으로. 자,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이 3200만원이 될 겁니다.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수익 금액이 3200만원씩 생기실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이 프로모션에 010-31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상,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27-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무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계좌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리콘트 하나만으로 자 50%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손실 보시고 계시는 선배님들 자 수익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 선배님들 계좌 6,475만 7천원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계좌도 이렇게 5개월 만에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3127-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자 오늘 월요일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 오늘 주가 폭등할 겁니다. 자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